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드러나는 검찰 쿠데타, 윤석열 총선 개입 총정리입니다. 저는 이걸 총선 개입이라고 봐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수세에 몰리니까 결국은 대치기를 시도를 했는데 거기에 검찰권을 사유화 시켜갖고 사실상 윤석열에게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언론사와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최강욱 의원이나 황희석 전 열린우리당의 열린민주당의 최고위원 뭐 이런 분들을 정치적으로 보복했다. 보복이자 검찰 쿠데타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가 2016년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윤석열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때 검사가 수사권 갖고 기소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수사입니까? 했는데 윤석열은 스스로가 빡깡패라는 일을 자임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왜 뉴스버스에서 터졌나가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돼요. 그렇죠? 가만 생각해보세요. 뉴스버스는 우리 진보 매체도 아니야. 그렇지? 뉴스버스는 진보 매체도 아닌데 왜 뉴스버스에서 자꾸 뉴스버스라고 하는 매체는 우리가 알기로는 조선일보 출신의 기자가 나가서 만든 언론 매체인데 왜 이런 기사가 뉴스버스에서 터지나 이걸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뉴스버스에서 나간 이 기자는 진보와 보수 할것 없이 다 깐다는 거예요. 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뉴스버스라는 매체는 진보와 보수 할것 없이 나름 조선에서 나가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좀이 사건은 왜 지금 터졌냐? 이건 사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제보자가 있어요. 이런 사건은 여러분들, 저는 이 사건 딱 터지자마자 느낀 게, 아, 국민의힘 내부 제보다. 그쵸? 국민의힘 안에서 반윤, 윤석열에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사실상, 이거는 이 사건은 터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딱 봤어요. 근데 6개월 동안 이 제보자를, 사실 6개월 전에 이 사건이 터졌어야 되는데, 이 사건의 제보자가 설득하는 과정이 6개월이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6개월이 걸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차분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4월 3일이에요. 날짜가. 그러니까 4월 15일 총선. 불과 2주 정도, 62일을 앞두고 4월 3일 미래통합당, 지금은 국민의힘이죠. 국회의원은 김웅, 검사 출신이죠.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접수를 부탁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손준선 검사, 지금은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었는데 이손 검사가 그 당시에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 차장검사를 맡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김웅을 찾아간 손준성은 누구인가? 그렇죠? 손준성이 누구인가를 봐야지 왜 손준성은 이 고발을 해달라고 김웅을 찾아간다를 봐야 됩니다. 손준성은 누구냐?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김광림이라는 노무현 대통령 때 기재부 차관의 사위예요. 제가 취재한 거예요. 이거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죠? 이 김광림이 손준성이 누구냐? 김광림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에 기재부 차관 출신이고, 근데 이 김광림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의 배신자죠. 이 사람이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차관까지 했던 사람이 경북 자기 지역구 자기 고향 경북에 가서 한나라당으로 나가서 삼선에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뭐 나왔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한나라당에서 삼선에 국회의원을 했던 그 사람의 김광림의 사위가 바로 손준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어디서 시작됐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손준성이라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 고발장 첫 페이지를 보면요, 이게 없어요. 지금 제가 유심히 좀 분석을 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고발자들은 다 비워놨어요. 그렇죠? 근데 고발인은 최강욱, 그 다음에 뭐 누구, 황희석, 유시민 이렇게 해놨어요. 이름은 다 해놓고 고발 단체를 이렇게 비워놨어요. 어? 고발 단체나 밑을 다 비워놨어요. 지금 가만 보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수신처를 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발은 이쪽으로 해달라는 거야. 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걸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은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이 대검의 수사정책기획관이라는 직책은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검찰의 정보 수집을 총괄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대검의 정보 수집을 총괄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주요 정보, 정치권의 정보, 뭐 언론계의 정보, 노동계의 정보, 한마디로 기무사로 치면, 그러니까 국정원으로 치면 모든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데가 바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에요. 응? 국정원과 비슷한데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는 항상 검찰총장의 최측근이자 오른팔을 항상 심어놓은대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바로 중앙지검 시절부터 같이 이 손준웅 검사를 데리고 있었고, 윤석열이가 결국은 손준웅 검사를 자기가 검찰총장이 될 때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시켰던 거예요. 근데 이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검찰총장에게 각종 수집한 정보를 직보하게 돼 있어요. 딴 데는 여러분들 보시면 정보를 취득을 하면 아, 이 정보를 밑에 산하 부처에 만약에 대검에서 수사를 해갖고 어떤 정보가 나오면 그 밑에 뭐 그 형사부나 이쪽에 정보를 내려보내기도 하는데, 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윤석열에게 직보를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2020년 4월 3일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유시민과 최강욱과 황희석을 고발해달라라고 하면서 김웅을 찾아가요. 그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황희석, 그 다음에 언론사, 뉴스타파, MBC, 그 다음에 등 그 언론인 7명, 그리고 또 다른 사람까지 11명 총 고발을 사주한 거죠. 그쵸? 그러면서 이게 그 지금 밝혀진 게 그 드러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이 손준웅 검사가 어떤 짓거리를 했냐, 그 뉴스타파는 여러분들 왜 고발을 의뢰당하는 언론사 중에서 뉴스타파는 윤석열 아내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하지만 윤석열과 김건희를 제대로 잡으려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사건을 건드리면 윤석열도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가장 아이클래스그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뉴스타파를 타겟으로 잡았던 거고요. 그러면 MBC는 뭐냐? MBC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을 보도했을 때 이 사건이 그 고발 대신 고발해달라고 들어간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 막판에 보면 고발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고발이 실질적으로 김웅에게 전달을 했어요. 손준웅 검사가 이런 사람들 고발해달라고. 근데 손준웅 검사는 법률지원팀에 넘겼다고 하는데 고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랬더니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그 고발을 김웅이 고발해달라고 당직자에게 넘겼는데 이 당직자가 까먹고 안 했대요. 하루 이틀 미루다가 그만둬버렸대요. 그만둬버리는 바람에, 그쵸? 그만둬버리는 바람에 국민의힘에서는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당직자는 그만둘 사람이라서 이 사건에서 좀 잊고 있었는데 이상한 게 있죠. 이때 마침 윤석열과 추미애 장관의 진짜 검찰개혁에 대해서 진짜 완전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었어요. 윤석열 징계를 추미애 장관이 밀어붙이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때 걸린 게 이 손준웅 검사가 만들었던 게 바로 판사 사찰 문건이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판사 사찰 문건도 손준웅 검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윤석열의 얼마나 최측근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그 결국은 나중에 최강욱 그 의원님이나 황희석 모든 사람들이 다 고발이 됐는데, 이 법세련, 사준몽 이런 단체들은 그쵸? 어떻게 이런 사건들을 다 하나하나 고발을 했을까? 이거는 저는 분명히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국민의힘과 법세련, 사준모라는 이 단체 우리가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저는 커넥션이 있다고 보고요. 그 손준홍 검사는 재판부 판사들에 대해서 세평, 이걸 여러분들 윤 총장의 지시로 만들었다고 어디에 나오냐면요, 윤석열 검찰 그 총장 징계위원회의 그 회의록을 봐도 손준홍 검사가 윤석열이 시켜서 만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윤석열은 이건 판사 사찰이 아니라고 맞섰던 사람이고요. 손준홍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에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중앙지검 형사 7부장 검사였고요.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이 됐을 때 처음에는 원주지청에 있다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기관으로 윤석열이가 불러들이내고 작년 그리고 지난 7월까지 대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검찰이 김웅에게 고발장을 의뢰할 때 어떤 것까지 있냐면요, 첨부할 증거 자료까지. 아, 고발을 하려면 여러분들 증거를 첨부하잖아요. 그것까지 다 만들어 갖고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정보를 수집을 해 갖고 고발장만 써준 게 아니라 증거까지 전부 만들어주고, 특히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는 제보자 B씨의 실명 판결문을 여러분들 함부로 유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수사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야당에 전달하기 위해서 실명 판결문을 받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반인들도 판결문을 요즘은 출력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피의자 이름이 지워져 갖고 나오는데, 검찰이 수사 업무 과정에서 이거는 취득한 정보고 개인정보가 담긴 실명 판결문은 사건의 당사자, 그러니까 내가 당사자나 검사나 판사만이 출력을 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를 야당에 전달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전달한 정황이 있는 것이죠. 굉장히 불법을 한두 가지가 한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뉴스버스에서 발표한 손준웅 검사가 김웅 국회의원에게 보낸 판결문에는 실명이 다 있는 게 이게 지금 밝혀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둘 의문을 좀 풀어 드릴게요. 지난 8월로 가요. 이때는 4월입니다, 여러분들. 4월 3일 날 첫 고발을 해달라고 의뢰를 해요, 손준영 검사가. 그리고 있다가 5월 후에, 5일 후에 다시 한 번 더 고발을 해달라고 그래요. 최강욱, 그 당시에 비례대표 예비 후보들을 추가적으로 공직선거법으로 고발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대검,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직제개편을 할 때예요. 대검에서 그 직제개편이라는 게 뭐냐면, 2020년 2월에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검찰은 중대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기로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었죠. 그렇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그러니까 유스타파나 MBC나 최강욱이나 이런 사람들을 무슨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고발을 할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검에서 수사를 하게끔 해달라고 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추가를 하고 언론사들도 공직선거법을 적용해갖고 같이 수사를 맡겼던 거예요. 그러면 왜 손준웅 검사와 윤석열이는 대검 공공수사부에 이거를 수신처로 했을까?
그 당시에 여러분들 추미애 장관이 인사 개편을 통해서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은 이성윤 지검장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윤석열 사단은 사실상 전부 연수원으로 쫓겨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례대로 하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는데 당연히 윤석열이 대검에다가 수사 지휘를 해달라고 하면 대검에서는 그 사건을 자기 사람이 있는 지청에다가 뭐 남부지검이건 북부지검이건 어디 그것도 검사까지 지정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윤석열이가 일부러 대검 공공수사부장의 손준웅이는요 윤석열의 직보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준웅이는 대검 공공수사부의 사건을 수신처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 이때 당직 직제 개편이 있은 게 2020년 8월경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취재한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없애려 그래요. 여태까지 손준웅이가 했던 짓거리를 추미애 장관이 쭉 지켜보면서 판사 사찰 문제가 터지고 그럴 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손준웅이가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했다라고 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데를 아예 없애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윤석열이가 인사에 대해서 장관이 어차피 할 거니까 뭐 한 발짝 물러서면서 윤석열이가 강하게 요구를 해요. 윤석열이가 대검 수사 정보 정책관실만큼은 살려달라 그래요. 거기만 살려달라고 해요. 거기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때 손준웅 검사는 대검 수사 정보 정책관이라는 차장 검사였어요. 차장 검사였는데 추미애 장관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남겨놓게 하면서 이걸 부장급으로 바꿔버려요. 차장급이었던 대검 수사 정보 정책관이라는 자리를 대검 수사 정보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차장급 자리를 부장급으로 낮춰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인 상식은 차장이었던 검사가 부장급으로 직책을 낮춰버렸으니까 얘는 딴 데를 가고 새로운 부장검사가 취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 손준웅이가 자기가 차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장으로 그냥 내려앉습니다. 그 자리를. 그쵸?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는 차후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노영민의 그림자가 보여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얘기할게요.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노영민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은 이거는 나중에 밝힐 일이고요. 제가 지금 제 입으로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하여튼 그런 게 있고요. 이 수사정보정책관 자리가 대검 다른 부서와는 달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산 자료를 일선으로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수집 평가를 분석한 수사 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자리고요. 독단으로 증거 자료를 첨부한 고발장까지 써서 건네면서 유시민 전 장관을 잡으려고 했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 좀 정리해드리면 왜 대검에 고발했냐.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어떤 여권 정치인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을 반드시 대검에 고발하도록 주문한 것은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미리 기재해둔 것은 배당 때문이었고요. 추미애 법무장관은 취임 직후 2020년 1월 서울중앙지검장의 이성윤 고검장을 앉혔고요. 그리고 이어진 중간 간부에서도 윤석열 핵심 인사들을 전부 내쳤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을 하면 이 사건이
본인들이 고발한 거를 제대로 자기네들이 엮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중요 인물이나 민감한 사건일 경우에 대검에 고발되면 대검이 일선 관할 지검에 부장검사를 주임 검사로 지정해 배당할 수 있었던 꼼수를 부렸다. 아까 그거 얘기를 해드린 거고, 그래서 그 고발장에 나온 범죄 사실대로 맞춤형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던 윤석열의 기획이었고요. 이 고발을 사주한 범죄 가운데 공직선거법, 방송신문의 부정이용 혐의가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추미애 장관 시절 검찰, 아까 말씀드렸던 검경 수사권이 조정에 의해서 6대 수사로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되면서 일반 사건은 검사가 수사를 할수 없게 되자 2020년 2월 4일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의 방위 산업범죄, 대형 참사 선거 범죄로 축소를 했기 때문에 고발장의 주 범죄 사실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의 혐의인데,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검찰이 선거 범죄로 직접 수사를 막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으로 혐의로 최강욱과 황희석 뭐 이렇게 끼워넣은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결국은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보시면요, 추미애 장관이 취임을 하고 이성윤 지검장을 중앙지검장에 앉히고 나서 보이지 않게 결국 검찰과 인사권으로 암투가, 추미애와 윤석열 검찰 라인이 싸움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었는데, 4.15 총선은 선거운동이 기간이 돌입하고 우리 민주시민들은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을 그때까지만 해도 끊임없이 외치고 있었고, 결국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사수한다라고 하면서 부딪혔던 시기였고요. 그때 2020년 4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 판사 사찰 문건이 발견되니까 추미애 장관은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2020년 4월에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했고, 윤석열이는 MBC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추미애 장관은 바로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그다음에 그때 대검에,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요, 한동훈이를 지키기 위해서 이른 위기에 몰리자, 자기 와이프 도이치모터스 사건 터지고 한동훈 채널의 검언유착 사건 터지니까, 그때 4월 3일 날 손준성이를 시켜갖고 미래통합당을 김웅을 찾아가게 해서 민주진영의 유력 대권 후보인 유시민, 그 다음에 비례대표 후보의 2번 후보였던 최강욱, 그 다음에 황희석 등을 고발을 사주하면서 사실상 대치기를 했던 거죠. 그때 이제 대검의 진상 조사를, 한동훈과 채널A 이동재의 여러분들 검언유착 사건을 대검의 수사를 지시를 했죠. 그러니까 한동수 그 당시에 대검 감찰부장이 수사를 하려고 했더니 감찰 착수 통보를 하니까 윤석열이가 꼼수를 부려서 대검 인권부에 배당을 하면서 또한번그 당시에 갈등이 이어졌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거 한동훈 채널A 검언유착 사건, 한동훈 감찰부장이 제대로 수사하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이가 자기가 배당은 자기가 한다라고 하면서 인건비에다가 배당을 하면서 규명을 사실상 흐지부지 했었죠. 그게 여러분들 이 사건이고요. 이 수사 정보 정책과는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요, 삼성으로 치면 미래전략 연구실 같은 검찰의 수사 정보를 모두 수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엄청난 총선에, 여러분들 채널A 사건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총선 개입 사건이에요. 총선 전에 민주진영의 아주 유력한 대권 후보이자 영향력이 있는 유시민 전 장관을 파렴치범으로, 돈 받은 파렴치범으로 범으로 몰아갔고, 4.15 총선을 앞두고 영향을 주려고 그랬던 사건이고요. 이 사건이 추미애 장관이 강하게 나오자 최강욱, 그 사건에 대해서 최강욱, 황희석 등 교육 장관과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검찰이 사실상
윤석열은 검찰을 사유화시킨 것이고 검찰이라는 기구를 본인의 오른팔이라는 손준석이를 이용해서 야권의 유력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유력 인사들과 총선관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총체적인 검찰 쿠데타였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기서 아까 노영민 얘기를 왜 했냐면요, 이거는 제가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서 다른 분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릴 거예요. 그 당시에 청와대의 비서실장이 노영민이었는데, 이 제가 취재를 해보면 이때 손준성이가 날아가지 않고 이 자리에 있게끔 해라 라고 했던 사람들이 노영민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른 분이 얘기해서 그러니까 손준성이를 그 자리에 좀 냅둬라 라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겠죠. 그렇죠? 윤석열이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만큼은 좀 남겨달라 라고 누구에게 얘기했겠어요? 이건 제가,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론은 윤석열이가 추미애와는 말이 안 통하니까 노영민에게 부탁을 해서 노영민이 결국은, 어디까지나 제 추론입니다, 추미애 장관에게 손준성은 좀 살려놔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건 어디까지 제 추론이고, 그래서 이 대검 수사정책관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추미애 장관은 해체하려고 의지가 강했는데 결국은 윤석열이가 꼬리 내리면서 윤석열은 추미애와는 대화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청와대의 어떤 비서실장이었던 노영민에게 사주를 해서 노영민이 오히려 한 게 아니냐라는 추론을 좀 해볼 수 있고, 이거는 나중에 밝혀질 일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사실 제가 좀 아는 게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언젠간 추미애 장관이 얘기할 때가 있을 것이다. 추미애 장관님이 직접 얘기할 시간이 올 것이다. 그때 또 많은 것들을 누구보다도 추미애 장관님이 잘 알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얘기할 부분보다는 저는 어디까지나 추론을 한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그것까지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드디어 민주당이 드디어, 그리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반격의 카드를 잡았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윤석열의 기획수사 의혹 진상규명을 해라. 그래서 검찰의 개입 폭로, 지금 박범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이거 중대한 사건이다. 이게 어떻게 국민의힘에게 검찰이 수사를 의뢰할 수가 있냐. 그래서 지금 대검이 강력하게, 김오수 총장이 이례적으로 검찰에서 감찰 지시를 내렸는데, 어디로 감찰 지시를 했냐, 윤석열 죽었습니다. 대검 감찰부에다가 감찰 지시를 내렸는데 대검 감찰부에 누가 있죠? 임은정 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감찰 지시를 했더니 딱 기다리고 있는 임은정 검사가 이 사건에 현재 딱 기다리고 있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검 감찰부에서 드디어 지난 사건들에 대해서 임은정 대검 감찰부, 법무부인가요? 임은정 법무부로 갔지. 법무부 감찰실로 갔지. 임은정 법무부 감찰실 아니야? 어쨌든 대검 감찰실에서 얘기했고 법무부에서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쨌든 대검 감찰실 그리고 법무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 보셔도 될 것 같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떠 있습니다. 민주당이 여러분들 가만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여기에 여러분들 가만 안 있겠죠? 법사위 소집을 합니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긴급 소집을 해서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제대로 까고 의혹이 나오면 국정조사를 하겠다. 윤석열이 사면 초과죠. 그렇죠? 아주 좋은 타이밍이죠. 윤석열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법사위가 12대 6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집 자체를 바로 할 수 있죠. 그래서 법사위에서 그 당시에 손준호 검사 출석시키고 여러 그 당시에 뭐 윤석열은 안 나오겠죠. 검사들 해당하는 사람들 출석시켜갖고 국정감사도 기다리고 있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 사면 초과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국정조사를 안 하더라도 10월 달에는 국정감사가 있어요. 그렇죠? 10월 달에는 국정감사가 있어요. 그럼 10월 달에 국정감사가 있다는 것은 국정조사를 특별히 뭐 여야가 합의를 안 해도 국정감사 기간에 검찰총장 나오라 그러고 그 당시에 누구 나오라 그러고 법무부 누구로 나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어? 조선일보 이진경 기자는 왜 이걸 폭로할까는 앞부분에서 얘기했으니까 돌려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법사위원회를 소집할 방침이다라고 지금 얘기해서 조만간 법사위가 소집되면 저희가 같이 법사위 상황을 보면 될 것 같고 결국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추미애 장관이 옳았다.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심각한 검찰의 폭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윤석열과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맞섰던 게 하나하나 지금 추미애 장관이 엄청나게 그 당시에 윤석열의 불법 판사 사찰 문건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검찰권을 남용한다 그러면서 윤석열 징계가 옳았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윤석열 징계가 옳았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추미애 장관이 옳았다는 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조국 장관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이딴 식으로 검찰개혁의 방해를 위해서 검찰개혁을 얘기했던 인간들이 검찰개혁을 방해했던 인간들이 이토록 국민의힘에게 사주를 해서 그렇죠? 윤석열 사단의 수사가 정당성이 없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국 장관의 재판도 전체적으로 대법에서 다시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법률심만 남아있다고 해도 조국 장관님의 마지막 이딴 고발해달라 그래갖고 수사하는 그것도 자기의 입맛에 맞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수사부에 배당이나 해달라고 지 마음대로 지검에 내려보내갖고 지 측근들에게 수사하려는 이런 윤석열이가 여태까지 수사한 게 다 옳았겠냐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다음 주 월요일날 추미애 장관이 대구 경북 이제 여러분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충청권에 이번에 지금 계속 돌고 계시는데 다음 주 월요일날 이제 대구 경북 안동 뭐 경주 이쪽을 도시는데 다음 주 토요일날 저녁 5시 아 월요일날 저녁 5시 다음 주 월요일 저녁 5시에 제가 직접 사회를 보고 추미애 장관님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약속할게요. 월요일날 경주에서 추미애 장관님과 제가 경주에서 토크 콘서트를 할 때 제가 추미애 장관님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그 당시의 상황과 추미애 장관님에게 제대로 물어보고 이때 여러분들 추미애 장관님이 오늘 어떤 얘기를 했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게도 비난을 했어요. 어제도 그렇고 선거 직전에 검찰개혁을 위해서 애썼다라고 하면서 인정하지만 방법과 결과론을 따지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추미애 장관을 욕하는 인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미애가 도대체 검찰개혁을 위해서 뭘 했냐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전부 윤석열 징계안을 올리고 윤석열과 맞섰기 때문에 검찰의 민낯이 세상에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추미애 장관이 여태까지 수사 지휘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드러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맨날 무슨 윤석열만 지지율 높여놨지 추윤 갈등만 해놨지 아무것도 한 게 없느냐라고 하는 이런 망발을 내뱉는 서른이나 이낙연 정말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낙연 뭐라 그런지 아세요? 추미애 후보께서는 그럴 처지가 아니실 텐데
추미애 장관이 분해갖고 당대표 때 검찰 개혁 안 하고 뭐 했냐고 하니까 추미애 장관도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처지는 아니실 텐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추미애 네가 윤석열 키워놓은 거 아니냐 어? 그래서 이낙연이가 추미애 장관한테 그럴 처지가 아닌가 하니까 추미애 장관 이건 막말이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 추미애 장관님에게 제가 다음 주 월요일 5시에 이때 이 사건 그렇죠? 윤석열의 추미애 장관님은 여러분들 모르시면 추미애 장관님이 왜 인터뷰가 중요하냐면 지금은 추미애 장관님이 그 당시에는 이게 설마 손준영이라는 윤석열의 오른팔이가 국민의힘을 찾아가서 사건을 의뢰를 했을까라는 건 알 수가 없었죠. 근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면 추미애 장관은 당사자였었기 때문에 퍼즐이 맞춰지죠. 이해하세요?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 그 당시에 그래서 검찰이 저랬고 아, 그 당시에 저래서 윤석열이가 저랬고 시간이 지나보면 누구보다도 추미애 장관님은 그 당시에 검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퍼즐이 맞춰지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의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5시에는 추미애 장관님과 북콘서트, 토크 콘서트를 경주에서 하면서 이번에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 윤석열의 총선 개입, 이 고발 사주 이건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좀 빨리 얘기하고 하느라 뭐 이름이 조금 헷갈릴 수도 뭐 헷갈려갖고 어떤 분이 이름 좀 똑바로 얘기해라 라고 하는데 제가 실수한 건 좀 죄송하지만 그거 좀 그러니까 들어보면 알잖아요 제가 누구 얘기를 하는지 근데 꼭 굳이 그 채팅창에 이름이나 똑바로 얘기해라 이런 채팅은 좀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제가 준비해갖고 나름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얘기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제가 뭐 실수한 거는 인정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정정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알아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 월요일날 추미애 장관님과의 더 깊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